네, 2023년 4월 26일 유효상의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신통방통한 유효상의 신통알 출발하겠습니다. 서울의 소리가 제공하는 유효상의 신통알은 매일 아침 6시 30분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의 소리 시청자 여러분,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자, 윤석열, 김건희가 없는 대한민국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용한 날이 없습니다만, 그렇다고 앉아서 한숨만 쉬고 있을 수는 없는 대한민국의 아침입니다. 자, 시작 전에 잠깐 채팅도 이렇게 하고 인사도 드렸었는데요. 어제 이렇게 채팅방 이렇게 좀 살펴보니까 저희들 욕하는 건 좋은데 좀 상스러운 이렇게 채팅들도 있어서 우리도 좀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품위 있게 그렇게 비판하고 욕을 해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신통알 오늘 아침 출근길 날씨부터 전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수요일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겠고 오후부터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자, 오늘 새벽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는 오전까지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 충청권 내륙과 전북 동부 등지에서 5mm 정도의 작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아 쌀쌀하겠습니다. 보리보리요. 낮 기온은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 최저 기온 5도에서 10도, 낮 최고 기온은 12도에서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오후까지 순간 풍속 초속 15m 내외의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어서 시설물 주의와 불조심 꼭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출근길 일기 예보 마치고 현재 시간 6시 32분 평소와 다름없이 자, 출근길 바쁜 시간 속에서도 잊지 않고 이렇게 서울의 소리 유효상의 신통알 찾아주신 여러분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유효상의 신통알이 자, 수요일 아침을 활짝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26일 수요일 서울의 소리 제공 유효상의 신통알 뉴스 출발합니다. 네, 오늘 아침 단신부터 몇 가지 전해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본 시민들이 윤석열 인터뷰에 현명하게 판단했다고 했답니다. 자, 도대체 우리나라 대통령인지 일본의 총리인지 구분이 안 가시죠? 자, 이러니 일본의 대한민국 총독 소리 듣는 거 아니겠나 싶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일본이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복귀 여부에 대해서 한국 자세를 좀 보겠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자, 이 정도면 일본이 무릎 꿇은 게 아니라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할 모양입니다. 참 여기서 주어는 우리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짜증나지요. 자, 다음입니다. 미국의 최대 노총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노동 탄압 즉각 중단하라고 했답니다. 어딜 가나 욕먹는 게 생활이라 그렇게 놀라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욕먹으면 오래 산다고 하지요. 자, 김건희 고생이 많겠어요. 다음입니다. 나경원 이후에 역대급 주어가 없다. 근데 주어가 있었다는 게 팩트랍니다. 참 나경원처럼 뻔뻔하게도 사는 거 힘들 텐데 이제 정부 여당 전부가 습관이 된 모양입니다. 아주 지랄도 풍년이에요. 여기서 누가 지랄인지는 주어가 없다는 거. 자, 다음입니다. 민주당 국민의힘 주어 생략 주장은 날리면 시즌2라고 했답니다. 자,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보면 일국의 대통령이 이런 소리 듣는 것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참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하겠어요. 네, 다음입니다. 태영호 의원이 야당 윤석열 대통령 발언 왜곡해 또 죽창가 부른다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너는 죽창가가 뭔지는 아냐? 참, 북한에서 배우지 않는 거 아는 척하지 말기 바란다 이겁니다. 다음입니다. 이준석 간호법 거부권 요청에
대선 공약 자기가 거부라고 했답니다. 자, 너도 거기에 일조해놓고 남 얘기하듯 그렇게 하지 마라. 양두 구육, 개고기 팔아놓고 말이야. 너도 그랬어. 자, 다음입니다. 자,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은 1호 망신 사원 정말 지긋지긋하다고 했답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어쩌다 이렇게 자학하며 살아야 하는 건지 진짜 지긋지긋합니다. 다음입니다. 장제원 아들 아빠한테 골프채로 맞은 적은 없고 방문 부순 적은 있다고 했답니다. 자, 공무원 세워놓고 버럭버럭 소리 지르는 장제원 모습 보니까 꼭 동물원에 고릴라 오는 것 같더라고요. 고릴라가 또 자식 사랑은 남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다음입니다. 자, 동해 지역 규모 3.5 지진 발생에 더 큰 지진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 나라가 하수상하니 아무래도 흔들리기는 하는 모양입니다. 흔들리는 대한민국 우리가 꼭 붙들어야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단신 마무리하고요. 본격적으로 오늘의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오역 주장에 워싱턴 포스터지가 원문 공개했다는 게 첫 번째 소식입니다. 자,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 논란에 대해 오역이라고 주장하자 워싱턴 포스터 기자가 직접 당시 인터뷰 녹취 원문을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녹취 원문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라고 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자, 주어가 없다는 말 저는 분명히 할 줄 알았습니다만 어쩌면 이렇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렇게 쉽게 내뱉던지 이제 쪽팔려서 어쩌나 싶어요. 근데 워낙 낯짝이 두꺼워서 그런 것도 모를 겁니다. 그게 국민의 힘이니까요. 자, 다음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엔 일본 사과 받아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죠. 이게 두 번째 소식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일본의 사과를 반드시 이끌어내겠다고 한 발언이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선출된 후 대구 일본군 위안부 기념관에서 이용순 할머니를 만나 손가락을 걸고 이같이 약속했었습니다. 도대체 일국의 대통령이라는 작자가 철학도 신조도 없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요. 혹시 장소가 대구라서 뻥쳐도 되는 걸로 아신 건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옹호하려 DJ 소환했다는 게 세 번째 소식입니다. 자, 국민의힘의 윤재욱 원내대표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1998년 일본 의회에서 연설이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과 비슷한 기조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는 과거를 직시하고 역사를 두렵게 여기는 진정한 용기가 필요하다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연설은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과는 맥락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 물타기를 해도 정도껏 해야지 어디 감히 김대중 대통령을 소환하냐고요. 겁대가리가 없이 참. 하여간 이럴 때만 소환하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들은 댁들과 차원이 다르다는 거. 다음 소식입니다. 대통령실이 넷플릭스 투자 영부인께도 보고드렸다는 네 번째 소식입니다. 아, 참나. 대통령실은 넷플릭스의 한국에 대한 4년간 3조 3천억 원 규모 투자 확정과 관련해 콘텐츠와 관련해 관심이 많았던 영부인께도 보고드린 적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대통령도 말씀하셨다고 부연했습니다. 자, 대한민국 1 플러스 1 정부라고 하더니 윤석열, 김건희 공동 정부가 확실하긴 한가 봅니다. 자, 그리고요, 넷플릭스 이거 오징어 게임 이후에도 꾸준히 한국에 연간 8천억 원 규모로 투자를 하고 있었고 오징어 게임 하나로 23조 원인가를 그 벌어 갔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연간 8천억 원, 4년간 48은 32,
자, 투자 협약 없어도 3조 넘게 투자하고 있었고 그보다 많은 돈을 대한민국에서 벌어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걸 대통령 씨만 몰랐다는 거지요. 에이, 바보들 아닙니까? 자,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한국이 133조 원 투자해서 경제 좋아졌다고 발표했다는 게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백악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은 한미동맹 70전을 기념하는 것으로서 한미동맹 70년을 축하하고 앞으로의 70년을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133조 원을 투자해 일자리가 늘고 미국 경제가 좋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자,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의 업적이 결국 미국의 일자리 창출이었다는 거죠, 지금. 네. 이거 말고 또 얼마나 많은 청구서를 들고 올지 참 걱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러시아 영사관 교민 피해 우려 공지 돌연 삭제됐다는 게 여섯 번째 소식입니다. 자,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시사 발언 이후 주 블라디보스톡 총영사관이 러시아 교민에게 신변 안전을 당부하는 공지문을 냈다가 하루도 안 돼 삭제했습니다. 영사관 측은 이러한 우려는 사실이 아닌 걸로 확인돼 글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교민들 생사를 우려하는 게 아니라 윤석열의 심기를 건드릴까 우려한 거지요, 이거. 진짜 대한민국 앞날 우려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윤리위 출범에 관심 집중. 이게 일곱 번째 소식입니다. 자,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인선이 완료되면서 김재원, 태영호 최고위원의 징계 수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태영호 최고위원은 사과 대신 정면 돌파를 시도하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징계가 김기현 대표 리더십의 시험대가 될 거란 전망입니다. 자, 양두구육 이준석 1년 당원권 정지 먹었지요. 자, 4.3 망원 태용호, 5.18 망원 김재원은 아마도 경고에 그치지 않을까요?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하지요. 그러니까 아예 기대를 말자 이겁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정의당 김건희 특검 패스트트랙 간다가 여덟 번째 소식입니다. 자, 정의당의 이은주 원내대표는 50억 클럽과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을 밝히기 위한 특검 법안의 패스트트랙 절차에 즉각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태도는 더는 용인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정의당이 국민의힘과 협의해 진행하는 게 가장 빠르다고 한 게 얼마 전이었지요. 자, 이건 순진했다고 치고 늦었다고 했을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하는 게 영어로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 게 맞는 모양입니다. 자, 힘내시고요. 다음 소식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윤석열의 일본 우익식 사고는 실제 사고가 아닌가, 이게 아홉 번째 소식입니다. 이국원 일제 강제동원 시민모임 이사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100년 전 일로 일본이 무릎 꿇어야 한다는 생각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발언에 대해 강력 비판했습니다.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죠. 그냥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이는 전범인 일본 위기 채운 태도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실제 사고 체계인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자, 미국 가서는 뭔 사고를 칠까 여러분 걱정들 많이 하셨죠? 그래서 아마 미국 가서 실수하기 전에 두려워서 이렇게 욕먹을 밑밥을 깔아놓고 간 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이게 실체 아닐까요? 자, 다음 소식입니다. 장해찬, 저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인가요? 최고 입찰가에도 정부 사업 수탁 받았다는 논란, 이게 열 번째 소식입니다. 장해찬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이 이사장인 청년재단이 최근 국무조정실이 주관한 약 17억 원짜리 위탁 사업을 따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집권 여당 지도부에 속한 정치인이 대표인 기관이 민간 업체들을 제치고 정부 사업을 수탁해 불공정 경제 소지가 있다는 경쟁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자, 최고가를 써냈는데도 낙찰을 받은 이유가 신기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자, 한동훈이 이런 경우에 뭐 자주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자명하다. 뭐 이렇게 말입니다. 자, 오늘도 여기서 잠시 쉬어갈까 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자, 박대출 정책위원장 국민의힘이 이태원 특별법 제2의 세월호 특별법 이렇게 주장했다는 게 11번째 소식입니다. 자,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원장은 야4당이 발의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제2의 세월호 특별법으로 변질될 소지가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박대출 의장은 국민적 재난을 빌미로 민주당의 돈봉투 살포를 덮어보겠다는 물타기 특별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유가족이 언제 돈봉투 달라고 합니까? 자, 그렇게 돈이 좋아 보이면 유가족 직접 해보시든지요. 제발 이런 예산 아끼려고 하지 마시고 경제나 살리시라 이겁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검찰이 윤석열 특활비 방법 바꿔 두 달 뒤 공개하겠다는 게 12번째 소식입니다. 자, 윤석열 검찰 특수활동비를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지만 검찰은 두 달 뒤에야 관련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통지했습니다. 공개 방법 또한 청구인이 원하는 전자파일이 아닌 출력물 형태라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있는 거 달라는데 왜 두 달이나 걸린다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런 거는 바로 압수수색을 해야 하는 건데 참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거 출력물로 뽑으면 수만 장 종이값만 해도 얼마입니까? 이거 국민 세금이라고요, 참. 자, 다음 소식입니다. 그 각계 317명이 불법 도청, CIA 한국 지부장 등 고발이 13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CIA 도감촉 의혹에 대해 각계 대표 317명이 주한 미국 대사와 CIA 한국 지부장 등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자, 이들은 또 대통령이 이러한 주권 침해 행위를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지적했습니다. 자, 여러분도 아시죠? 아마 악이 없는 도청이라는 이 신조어는 두고두고 역사에 남을 명언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쪼록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출국 금지하고 대한민국 법정에 세워서 주권국가 위신 좀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성남시가 교량 붕괴 사고 30년 전 정부 탓했다는 14번째 소식입니다. 자, 이달 초 발생한 분당 정자교 보행로 붕괴 사고와 관련해 경기도 성남시가 정부의 특별 재난지역 지정 선포를 요구했습니다. 자, 성남시가 건설된 지 30여 년이 지나 낡고 위험한 교량에 대한 중앙정부의 관리 책임론을 제기한 것입니다. 자, 윤석열 정부가 뻑하면 전 정부 탓을 하니 이제 30년 전 교량 세운 정부 탓까지 하는 모양입니다. 자, 30년 전이면 여러분 어느 정부인지 아십니까? 김영삼 정부가 출범한 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윤석열 가장 행복한 기억은 김건희와의 결혼. 이게 15번째 소식입니다. 자,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가장 행복한 기억은 마침내 아내를 만나 50대의 늦은 나이에 결혼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워싱턴포스트는 51세에 결혼한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에서도 매우 드문 일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자, 그 기억이 악몽이 될 것이라는 것은 곧 깨닫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마누라 학력, 학벌 위조의 주가 조작도 덮어주고 장모님 통장 위조의 땅특위 의혹도 덮어주고 자, 이거 혹시 김건희한테 가스라이팅 당한 건 아닐까요? 그런 의심이 좀 듭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윤석열차 표현의 자유 침해 인권이 각하. 이게 16번째 소식입니다. 고교생 만화작품 윤석열차에 내린 문화체육관광부의 조치가 표현의 자유 침해에 해당하는지 조사해달라는 민주당의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가 각하했습니다. 인권위 전원위는 윤석열차 진정사건을
7대4로 각하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김건희의 인권만 위원회가 아니었나 싶네요. 대한민국에서 표현의 자유는 윤석열처럼 주어 없이 해야 하는가 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울증 배우자에게 전염시킬 위험이 4배가 넘는다는 17번째 소식입니다. 자, 노부부 중 한 사람이 우울증에 걸릴 경우 그 증세가 배우자에게로 옮겨갈 위험이 4배가량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분당 서울대병원 교수팀은 노부부가 여러 위험 요인을 공유하는 데서 우울증이 쉽게 옮겨진다고 봤습니다. 자, 윤석열 부부가 우리 국민에게 옮길 우울증 증세는 약 40배쯤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이 우울증 증세 멈추기 위해서는 철저히 용산과 단절하고 살아야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셋값 깎아주며 세입자 달래기에 나선 집주인들이 18번째 소식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때 기존 계약보다 금액을 줄여서 계약을 맺을 경우가 25%까지 치솟는 등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매매 가격과 전셋값이 빠르게 내리면서 같은 조건으로 세입자를 구하는 게 어려워진 게 원인으로 보입니다. 자, 몇 억씩 돈을 묶어놓은 세입자는 달래는 게 아니라 잘 모셔야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최근 그 전세 사기로 힘들어하는 세입자 여러분 힘들내시고요. 빠른 대책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구 맛집 여자끼리 오면 안 받는다. 이게 19번째 소식입니다. 여성끼리 오는 손님은 받지 않는다는 대구의 유명 맛집 한우집이라고 하는데요. 운영 방침이 화제입니다. 해당 식당은 80 넘은 노인 혼자 일하는데 여자끼리 오면 테이블 회전이 느리고 남성들이 치근덕거린 일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남자 손님이 껄떡대는 건 남자끼리 와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면 쌍쌍이 아니면 받지 않아야지 여자 손님들만 받지 않는다는 건 좀 그렇지 않나? 자, 아무튼 대구는 홍준표처럼 참 재미있는 게 많아서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또 어쩌다 보니까 대구 소식이네요. 자, 대구 이슬람 사원에 살아있는 돼지가 등장했다는 게 마지막 소식입니다. 대구 북구 이슬람 사원 공사장 인근에 살아있는 돼지 두 마리가 등장했습니다. 이슬람 사원 건립 반대 비상대책위는 돼지 두 마리를 사서 이름을 대안이 민국이로 결정하고 공사장 인근에 대형 솥 두 개를 마련해서 한 달간 돼지고기를 삶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 정도면 가히 인종차별의 원천지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참, 근데 대구 신천지는 아무렇지도 않은 모양이에요. 그리고 돼지 이름에 대안이 민국이 넣어서 나라 망신 시키지 마시고요. 성렬이 건의를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준비한 뉴스 모두 마치고 다음은 유효상의 오늘의 전국 정치 기상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방문길에 함께한 대한민국 경제인이 122명이라고 합니다. 자, 1호 영업사원 윤석열을 따라간 경제인이 무엇을 팔고 올 수는 있을지 아니면 온갖 청구서를 들고 올지는 두고 봐야 알겠지만 바이든 재선에 힘을 실어주는 당근만 주고 우리는 족쇄만 차고 오지는 않을까 참 걱정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맑고 우리는 흐린 정상회담 날씨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유효상의 오늘 정치 기상도 전해드렸습니다. 금방 갔습니다. 그럼 오늘 신통할 마무리는 물고기는 언제나 입으로 낚인다. 사람도 역시 입으로 걸려든다는 탈무드의 명언으로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참 오늘 탈무드가 전하는 말은 어쩌면 윤석열에게 가장 들려주고 싶은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말은 그 사람의 생각을 전달하는 수단이라고 하지요. 자신의 생각이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하지 못한다면 입을 닥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윤석열한테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자, 그럼 4월 26일 수요일 오늘의 서울의 소리 방송 안내해드리겠습니다.
6시 30분 유해상의 신통화를 시작으로 오전 8시 오늘 유영아의 뉴스 코멘터리, 오후 1시 30분에 박예슬의 톡터뷰 준비되어 있고요. 오후 3시 김태영 백자의 싸다구, 오늘 4시 오후 4시 결의강좌, 그리고 8시에 이정원의 허니 라이브가 방송 예정입니다. 이것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분주한 출근길, 아침 7시가 4분 전 이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유해상의 신통알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안전한 출근길 되시고 즐거운 수요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유해상의 신통알은 서울의 소리 제공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다시 만나요.명백한 국정농단이죠. 천공이 답변해야 될 문제는 상당히 이제 충격적이었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냐 이렇게 반문을 했거든요. 화면 중에 있어요. 나는 기자들하고 하늘입니다. 김건희 여사하고 아직 연락하세요 지금요? 국정 운영에 천공이 개입한다고 인과관계를 보고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빠르게 가! 본 다큐 영화는 리오드 펀딩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유튜브 구독 회원에 한해 서울의 소리 유튜브와 서울의 소리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큐 제작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